친했던 친구 김병희 박사님 이 두 분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천이라는 사람하고 이상백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사람들 글을 모아가지고 회고를 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모아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고 놀란 거예요. 아, 이랬었나. 이런 일도 있었나.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병이야. 고속도로를 만들 사람이 너뿐이더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살봐도 구워도 먹을 수 없는 사나이 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병희 박사님. 그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했던 이 김병희 박사는 누구냐? 이 양반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구사범을 같이 졸업한 동기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죠. 그때는 이제 사범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을 때 아니에요. 없을 때이기 때문에 1학년쯤 들어가서 5학년 되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선생 노릇을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갈라질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회, 중학교 1회가 접니다. 왜냐면 3년제가 된 게 저예요. 그래서 제 동창명단에는 인천중학교 1회, 제1회 졸업생인데 그때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그 전에는 6년제 있었습니다. 6년제. 그럴 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이는 아주 친했죠. 친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답니다. 친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그때 최고위원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위원회 위원으로 이 김병희 박사를 모신 거예요. 너 와서 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없는 얘기지만 장관을 시키려 해도 안 한다고.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만 묵묵했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주관을 했습니다. 몇백 개 사람입니다. 네가 현대나 현대건설을 이용을 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이 김병희 박사입니다. 저도 김병희 박사를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글을 올리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럼 이분이 몇 살인가? 아마 제가 인터넷을 지지니까 나이를 모르겠어요. 아마 100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뒤져보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혹시 아직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이런 분의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산대학교 교수, 회사, 육사, 한국과학기술초대 이사장, 한양대, 인하대 총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리고 5.16 총면 당시에는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자문위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박정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오니까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써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얘기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지 이건 아닙니다. 그걸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도 어떤 분이 조갑재씨라고 알죠? 요즘 우파 방송하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분이 김병희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인터뷰를 한 기사를 여기 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김 교수가 박정희 친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첫마디가 이 자식아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왜 안 왔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자문위원이니까 청와대 근무를 한 거예요. 김병희 박사도. 그런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김병희 박사 얘기가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조사한 게 맞죠. 왜냐하면 몸수색 보고 뭐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지켜라 뭐 이래서 아주 그 지시사항이 많으니까 2시간이 걸렸대요. 이게 2시간이 걸려서 너를 만나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자주 오게 되면 네가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부관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병희만은 김병희 박사만은 어느 때든지 나를 만난다 그러면 들여봅니다. 이런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박정희가 그때 최고의 의장이죠.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의장 때 의자가 그 구두 닦기 하는 의자 비슷한 거를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앉아있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아리랑을 태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담배는 호주 와서 끊었습니다만 담배 오래도록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 이름을 아는데 그때 아리랑은 제일 싼 거였어요. 제일 싼 거. 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담배를 태웠다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아, 이 양반이 아리랑을 태우는 게 맞는데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청자를 태웠습니다. 저도 청자를 좋아했는데 이 양반도 청자를 태우고 또 양담배 태우고 이런 걸 보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박정희는 아리랑을 태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랬는데 이 김병희 박사는 이미 점심을 먹었대요. 500원짜리를 먹었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10원짜리 냄비 우동을 먹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킬 때 우리 천안이 한강다리 지키는 헌병이 있었어요. 헌병. 그래가지고 그 혁명군이 들어올 때 그걸 막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 혁명군이 들어오면서 야 나다 너희들 무장 해제해라. 보니까 자기 선배가 앞장서 있더라고요. 자기 선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무장해제를 시키고 한강대를 개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어떤 공로가 있는 걸 인정받아가지고 최고의 의장 때 박정희 대통령 경호관을 했었어요. 근데 경호관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밀접히 알고 있습니다. 너냐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참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청렴 결백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그 처남한테 어떤 조금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난 그걸 못해주면. 내가 볼 때는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안 해주니까 서서했죠. 서서해가지고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니까 거기서 경호 얻은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난 오해를 했죠. 저게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MBC 재단을 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MBC 재단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송국을 만들 때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이 방송국이 잘 되는 건 확실하니까 자기 보험금에도 떨어지게끔 조금 또 납부를 남겨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MBC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아무리 뒤져야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요즘 사태 보세요.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난리가 나고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만은 참 존경할 뿐이다. 이런 사람이 누가 일찍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박의장에서 박의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최고의 의장이었죠.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이때 의장 공간을 그 장춘당 공원 그 근처 집에서 사용했는데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딸의 운전병이 집차로 학교를 보냈대요. 이것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랬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붙들어 앉혀놓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이게 네 차냐? 그 차가 아버지 차냐? 그 차는 나라 차야. 네가 왜 함부로 그 차를 타? 이렇게 그냥 꿀을 앉혀놓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박근혜 딸이 박근혜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분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하고 오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그러니까 대구사범 1학년 때 대구사범 1학년이라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대구사범 1학년 때 식물꽃 단면을 확대경을 보면서 그리는 걸 했는데 이거 참 그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걸 그렸는데 이거 제일 잘 그린 사람이 박정희였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위를 받았다. 평점 지위를 받았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제일 잘한 사람이 A를 주죠. A를 주고 이제 낙제 점수를 주기는 F를 주는데 이 양반은 지위를 받았다. 지위가 아마 그때 제일 높은 점수였나 봐요. 그리고 대구사범이 9대1로 9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했었는데 그런 걸 통과해서 들어온 애들이 모인 곳에서 지인 평점을 받았다. 이건 두뇌가 보통 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서 그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가 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이유는 시자가 김병희, 박정희, 시자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친구 간에 더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친구가 매를 맞을 경우 쳐들어가서 그걸 구해줬다 하는 얘기. 사실 저는 제일 그 5.1 군사혁명이 일어 나서 잘한 일이 보릿고개 없어질 때예요. 자, 그때 보릿고개 기억나세요? 여기가 좀 기억날 거예요. 보릿고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흑석동에 살았는데 흑석동이가 뒷산, 흑석동이 지금은 뭐 거의 옛날에 내가 살 때는 시골했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 한강 다리 건너기 때문에 시골과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소나무 껍질이 몇 개 됐었어요. 그걸 벗겨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도 이랬으니 시골 사람은 어떻겠어요? 보릿고개 굶어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5.16 혁명이 나서 바로 이 보릿고개가 없어져.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골 학교 그 선생으로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쳐서 시골 중학교 선생이 된 거예요. 학교 그러니까 내가
단위단계로 때려친 거죠. 이거 뭐 단위면 뭐거든요. 또 그때는 그림 그려봐야 먹고 살 수도 없었어요. 선생만 되면 그게 최고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에서 합격하니까 학교도 때려치고 선생으로 나갔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자살해보자. 그리고 그 중학교 선생도 써먹더라고. 너희들은 뭐 농촌 계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제가 속으로 이게 미쳤지 않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자살하느냐. 이러고 저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언젠가에 한번 얘기했지만 양봉을 배운 거예요. 양봉. 선생들 중에서 차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가서 양봉을 배워라. 거기서 배워가지고 양봉 기술을 시골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시골 사람들한테 양봉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도 저 속으로 이거 도대체 안 된다. 우리나라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해낸 거예요. 지금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주에서 사서 한 30년 사는 동안에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놀랄 정도로 발달했어요. 발달해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나라 근대화를 만드는데 공이 있었고 물론 독재도 하고 뭐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공은 공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그 북구시를 좀 잘 써요. 좀 특이하게 썼는데 잘 썼는데 광화문, 화룡전, 운항각 그래서 현판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쓰는 게 많았어요. 그거 전부 뜯어냈지 않습니까? 다 뜯어내가지고 쪼개버리고 깨버리고 이런 걸 한 사람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거 볼 때 놀라는 거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이 잘한 것까지도 이렇게 비하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의 그 셋째 건에 위쪽에 보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리를 찾아보려고 26년간 뒤지고 까고 파고 훑어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그가 쓴 광화문, 화룡전, 운영각, 현판도 뜯어내려 하고 그 시절에 심어졌다 해서 나뭇가지 뽑아낸 좌파도 장관 자리에 앉은 것과 동시에 제 자식 취직 자리부터 챙기는 썩어빠진 것들이 박 대통령을 매도하려 발본정 교수가 이거 종이가 좀 남아서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쓴 무병장수라는 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60세를 흑암이라고 그러죠. 70대를 시순, 80대를 팔순, 88세를 미수라고 그래요. 미수. 그 다음에 99세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99세. 99세 한자는 어떻게 됐어요? 걷고. 걷고. 이게 100자 아니에요. 100. 100이 걷고 나서. 100에서 위에 거를 띄어내면, 하나를 띄어내면 신백자가 돼. 100백자. 속으로 써서 100백자가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에 거를 띄면 뭐가 돼요? 신백자가 돼. 그래서 99세를 뭐라고 그래요? 99세.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가 부족되니까 백수라고 그래요. 백수. 백수. 백수는 하얀 나이다. 그러니까 100에서 부족되는 걸 하나 띄워냈으니까 99세를 하얀 나이, 100세. 88세를
미수라는 것을 좀 설명했죠. 18. 그걸 갖다 다시 쓰면 밑자가 되죠? 쌀 밑자가 되죠. 그래서 미수.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미수를 지나실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너네 이렇게 강의할 때, 아, 참, 장수를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평균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요. 제가 86아닙니다. 제가 86인데, 저분들 위에 아니에요. 저분 아랫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평균 나이가 어떤 걸 알아보세요. 김현경 집사님은 지금 95세세요? 6세세요? 5세. 5세? 95세. 또 이하로서 온 사람은 안 오셨지만, 95세. 꼭 저도 6살 딱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하세요? 그냥 건강하죠. 이거 볼 때, 우리가 장수 시대에 왔다. 장수 시대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냥 허송세월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라. 뭐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도 명상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건강한 유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면 건강한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이제 어느 때 아, 100세 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시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날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벌써 95세 넘으신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그러면 한 5년 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100세 되신 분이 계시다 하는 강의를 제가 할 수 있게도 건강에 대한 지식을 부탁드립니다.